네,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 수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의 이름은요, 재색경미상이 되겠는데요. 그 색자가 섹시함을 의미하는 그 색자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시상을 위해서 작년도 수상자이신 신하영 아나운서께서는 이제 시상자 해석으로 나와 계시고요. 그럼 함께 경험하는 분들, 그 후보자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이대명 후보자 홍재경 아나운서, 그리고 청순과 섹시를 오가는 치명적인 공소영 아나운서입니다. 자, 그럼 과연 어느 분이 더 수상을 하실지 기대를 해보고요. 작년도 수상자 신하영 아나운서와 맥심 마케팅 본부장 김진웅 님께서 시상에 도와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발표하겠습니다. 맥심 표지모델 재색경미상, 그 수상자는 축하드립니다. SBS 스포츠 아나운서 홍재경. 인터뷰 도중 이벤트 습들 최고였던 블락비가 후보에 올랐습니다. 네, 타이 아이돌상 수상은요, 맥심 포토그래퍼 박률 작가님, 그리고 맥심 오스트레일리아 발행인이신 마이클 다운 씨께서 멀리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맥심 출연으로 소개팬들은 두 번 신상에 맞는 타이 아이돌상 그 수상자는요, 축하드립니다. 블락비!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블락비의 유동훈 씨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어느덧 맥시 표시보다 어느덧 그 마지막 순서가 이제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상인지 궁금하신데요? 자, 이름만 들어도 두근두근한 상입니다. 맥심 한국판 표지 모델 중 자연이 내일 최고의 선물에게 주는 상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름하여 맥심 대자연의 선물 상입니다. 자, 바로 후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동서양의 월드스타 올해 맥심 이모로 프로젝트 시터스는 최고의 맥심 대자연의 선물상 시상자는 이 두 분 덕분에 더욱 뚝뚝히 보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온라인서점 예스24의 김익환 사모님, 그리고 오늘 어워즈에 오신 맥심 코리아 CEO 유승민 대표님이 직접 감사의 마음을 전하러 올라오신다고 하는데요. 그들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네, 발표하겠습니다. 대자연의 선물상, 그 수상자는 축하드립니다. 일본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신의자키!
발표하겠습니다. 이제 스팀 K모델 어워즈는 이 자리에 많이 계신 분들처럼 CF, PT, 비즈니스, 자, 발표하겠습니다. 2017 K모델 어워즈 신인상 두 분이 수상을 하시게 됐습니다. 신인상 퀴즈의 박최호 신인상 퀴즈 열정을 축하드립니다. 그럼 먼저 우리 퀴즈 신인상을 수상한 박채웅 군부터 수상소감 한 번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너무나 귀여워요. 네. 채웅 군 기분이 어때요? 지금 자다가 일어났나 봐요. 채웅 군 기분이 어때요? 아, 채용 군이 말을 안 들어가면서 앞으로 활동으로 나가겠다는 눈빛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채용 군 누구나 축하하고요. 바로, 미즈 신인상 연정아님의 신곡 최초 뷰티 영상만 메이크업 플랫폼을 있어요. 많은 뷰티 감사합니다. 학원 모델 협회
인사드리고요. 저는 80년대예요. 37년이 됐는데 우리 모델계가 세상에 나가서 더욱더 문화 속에 위치를 잘하기를 바라고요. 나중에 더욱더 큰 세상의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큰 상을 주셔서 흘리기도 하고 우리 옆에 경기자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 기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원도에 살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년에 2월인가에 한창 동계올림픽을 아주 착실히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우려 섞인 일도 있고 말들도 있는데 아주 꼼꼼히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꼭 강원도로 오셔서 동계올림픽 축제를 함께 즐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네, 특별한 공로상을 수상하신 세 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수상은요, 모델들이 드리는 상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바로 모델 테이너 상이 되겠는데요. 네, 시상에는 유니스트 제야 김복형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2017 K-모델 어워즈 모델 테이너상 수상자는요 윗턴 그리고 윗법을 축하드립니다. 어떤 분이 수상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